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벌써 1년 전 일인데요. 그 뒤에 인간을 상대로 승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세계 각지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불과 1년 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내 유명 음식 배달 업체가 자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사용자 입맛에 맞는 메뉴를 찾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당긴다고 말하면 알아서 매운 음식을 찾아주는 식이죠. 배달 관련 앱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의료 등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용도로 인공지능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원형은 이미 생활 전반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단어를 다 치지 않았는데도 원하는 검색어가 뜬다거나 자주 찾는 쇼핑몰 사이트에 가면 알아서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도 실은 모두 인공지능이 해온 겁니다. 이제 기술 발전으로 사람 음성이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 범위는 비약적으로 넓어지고 있는데요. 날씨 등 원하는 정보를 말하면 알려주는 스마트폰 비서, 그리고 음성만으로 가전기기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가 사람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기술의 몫인지 그 접점을 찾아가기 위한 고민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